안녕하십니까. 지금 고흥에 있는 천등산에 왔습니다. 고흥은 팔릉산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뭐 산의 조망이나 이런 거는 팔릉산 못지않게 아주 빼어난 곳이거든요. 그럼 가보실까요? 출발! 오늘 코스는 고흥 송정교회를 시작으로 딸각산 0.5km 남은 첫 조망터를 지나 딸각산에 오른 후 봉수대가 있는 천등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주의 구간이 두 곳이 있거든요. 준희, 여기 갈림길 조심하시고 또 내려오면 임도길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사이로 보면 시그널이 붙어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산 지점인 고흥 송정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리드님께서 지금 오늘 지금 천등산 가고 있는데 네. 날씨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좋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재는 건 않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마을길을 따라서 이정표가 나오죠. 천등산 3.1km, 팔각산 2.4km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길이 갈라지거든요. 여기서 우측 방향, 저기 올라가고 계시죠?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앞에는 무덤이 있고요. 무덤 앞에 약간 계곡이 있죠. 이쪽을 건너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네. 다시 비포장 도로를 따라서 오면 시그널 나오죠. 정상 2.7km.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지역입니다. 천등산 첫 조망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이 그림이 상당히 멋있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첫 조망터 달각산 0.5km 남은 지점 멋지죠. 아, 이런 조망터를 또 볼 수 있다니 이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야, 아찔아찔합니다. 천등산이란 이름의 유래는 산이 하늘에 닿았다는 설과 1000개의 등불이 켜졌다는 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금탑사 스님들이 정상에서 이제 돌을 닦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갔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오르는 길에 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자리 잡고 있네요. 아, 거기 참 시원한 것 같은데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이거 흔들바위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끔적하네요. 흔들려? 흔들려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흔들려요 밑에. 아니 흔들어봐요. 내려가면 어떡하고. 에이. 아니 밀어.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 누가 흔들리는데? 아니 흔들어봐. 흔들봐. 흔들리는 거 같아. 농담이셨구나. 첫 조망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멋진 조망터가 나옵니다. 정말 좋습니다. 딸각산 정상 바로 전이고요. 바람이 한 점도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그나마 이렇게 멋진 조망터가 있는 곳에서는 바람이 좀 어느 정도 불어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죠. 아, 너무 덥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조망터 다시 잠깐 한번 볼까요? 좋죠. 곳곳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암릉지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저기 위에 암릉 보이죠? 저기가 딸각산 정상입니다. 딸각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뚝 솟은 암릉 봉우리군요. 바람도 좀 많이 불어주고 있네요. 딸각산 정상은 바위를 밟으면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딸각산은 따로 정상석은 없고요.
저기 저 멀리 보시면 그 정자가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저쪽 일대가 봄에 철쭉 행사하는 곳이거든요. 다음에 철쭉만 보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갈딱산에서 천등산 정상 가는 길이고요. 아,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 있어요. 갈딱산까지 힘든 코스를 지금 다 올라왔고요. 갈딱산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또 편안한 또 인도길과 만나게 됩니다. 아, 여기는 바람이 안 불어도 편안해서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멘트 뜨기를 따라서 가는 길이고요. 여기 간이 화장실이 있긴 해요. 음악도 나와요. 음악도. 시설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네요. 또 여기 앞에 보시면 저기 끝에 천등산이란 또 이정표가 있거든요. 저쪽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로 지점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수폐결에서 잘 안 보이는데 천등산 동수 이길 되어 있죠. 그 밑에는 봉수대 정상 0.7km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방향으로 올라야지 정상으로 가집니다. 찍긴에서 계속 가면 그 철쭉제 하는 곳이거든요.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정상 가는 길도 숲이 우겨져서 조금 걸어가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풀들이 많이 자랐네요. 지금 여기는 바람은 불진 않지만 이 지역 자체가 습한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좋은데요. 계속해서 극경사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능선길과 만나게 되거든요. 천등산 200m 앞에 이정표가 보입니다. 철쭉공원이고요. 저기 앞에는 딸각산.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이제 천등산 정상이죠. 멋진 암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천등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석이 참 귀엽게 생겼죠. 천등산 정상은 이렇게 봉수대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 정말 좋아요. 옷깃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 난 또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눈부신 아침 설레는 느낌 왠지 기분이 좋아. 어쩌면 혹시 꿈은 천등산 정상에서부터는 암릉 구간을 통과해서 하산해야 됩니다. 천등산의 또 다른 매력이 풍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아주 뛰어난 조망과 멋진 풍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런 이정표는 없고요. 보이는 게 저기 앞에 장기지맥 분기점 준희라고 있죠. 네, 여기서 섬따라 적혀 있죠. 네, 이쪽 방면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로 국제신문 탐방했던 곳이군요. 길은 급경사로 되어 있고
돌과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야겠습니다. 하산길은 정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돌을 밟을 때도 조심해서 밟아야 돼요. 돌이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산길은 정비되지 않은 풀숲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굉장해요 지금. 계속된 골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모기야. 네, 이제 임도길과 만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쉼터가 있고 길이 잘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정표도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쉼터 옆에 보면은 시그널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저쪽 방향으로 하산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길로 빠지면 삥 둘러서 가거나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산길을 다 내려오고 시멘트 길과 다시 만났습니다. 시멘트 길을 따라서 지금 내려가는 중이고요. 옆에는 조그만 골짜기에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 알탕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손 씻을 정도의 양이네요. 계속해서 또 길 따라서 이렇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천등 비라 농원입니다. 쭉 하산하겠습니다. 야우,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물 시원해요? 네. 아, 드디어 하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관광버스 보이죠? 저희가 타고 왔던 버스거든요. 자, 이것으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에 있는 청둥산은 올라갈 때 경사로만 되어 있거든요. 뭐 여름에 산행하기로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냥 그러나 이제 곳곳에 암릉 구간이 있어서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청둥산 정상 능선에 도착하면 넓게 펼쳐진 암릉과 거기서 보는 조망, 그리고 천등산 정상에서 이제 또 암등 타는 재미도 즐기고 그렇게 하산을 하면 좋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뭔가요? 네? 이게 뭔가요? 이게요? 예. 콩이요. 예? 콩. 아, 다 콩밭이네요? 예. 전체 다가요?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